김성환 팀장님은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파라다이스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또 이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오늘 좀 주가가 빠진 모습은 있지만서도 지난달에 이 워커힐과 파라다이스 시티가 일본인 VIP들을 굉장히 많이 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칩들을 그 돈으로 바꾼 금액을 드랍액이라고 하는데 이 드랍액 증가로 카지노 매출이 전년 동일 대비해서 약 30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달에는 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 있고 김포나 하네다 항공 노선도 재개하고 그리고 또 일본의 이 오봉절 연휴 등으로 일본 VIP 방문객이 크게 확대됐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 메이저 호텔 같은 경우가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파라다이스나 부산 호텔 같은 경우도 여름 성수기 효과까지 더해져서 평균 숙박료 크게 상승하면서 실적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 파라다이스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275% 정도 증가한 180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또 여기에 이제 일본의 VIP 드랍액 증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또 국내 호텔의 성수기 그리고 구조조정 효과를 감안한 수치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중국인 VIP 회복은 쉽지 않겠지만 최근에 일본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면제키로 하고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또한도 일본 고객 유치에 집중하면서 이 카지노 실적은 개선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길었지만서도 회복 신호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두 차례 구조 조정으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파라다이스에 대한 매수 전략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진입은 이제 시초가로 진입하고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000원 제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최근에 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다음 주 시초가에 파라다이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슬희 전문가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펌테코리아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 용기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화장품 하면은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중국이죠. 근데 현재 중국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여전히 뭐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이제 소비 심리 위축도 좀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어떤 화장품 산업 자체는 하반기도 좀 어두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근데 어떤 화장품 기업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펌테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굉장히 좀 의존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북미라든지 유럽, 일본 쪽에 대한 어떤 매출은 굉장히 좀 호조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소폭 상승했다. 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펌프라든지 이제 튜브에 대한 가격 정가가 좀 적절히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제 LG 생활건강이 좀 매출액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기타 이제 고객사의 매출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현재 다 5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북미라든지 이제 유럽 쪽 매출이 굉장히 좀 호조세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매출에 대한 비중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마진율이 높은 이런 고마진 제품에 대한 성장세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콤팩트라든지 이런 스틱류에 대한 매출 기여도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스틱류 매출 같은 경우에는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가량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동사의 어떤 수익성 개선에 좀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물에 적절한 이런 공기 차단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기술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진입 장벽 자체도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타 기업 이제 화장품 기업과 대비했을 때 수주 변동성이 굉장히 좀 적다라는 거고 그만큼 네, 안정적인 어떤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네, 2만 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14,5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펌텍코리아를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에 공략해보자.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 중국 쪽의 영향이 좀 덜하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성환 팀장님께 한 종목 더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 종목 더 보자면 한국콜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국콜마 국내 법인 이제 기존의 그 상위 고객사 외에도 주요 이 H&B 업체들의 PB 제품 그리고 이제 더마 화장품이랑 홈쇼핑 채널 위주에서 계속해서 성장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또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 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고객사와도 가격 협상이 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고마진 제품 수주 증가로 우리 국내 법인 수익성은 꾸준히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봉쇄 영향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하지만 이 11월에 광군제를 앞둔 분기인 만큼 3분기에는 매출 회복과 함께 이 손실 규모 또한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올해 연내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뉴저지의 북미 기술 영업 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북미 지역 사업 강화 그리고 자회사로 인수한 연우의 이 영업력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사실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시장 브랜드 경쟁 심화로 좀 많이 과열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이 화장품 업체들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규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콜마가 향후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북미 지역 또한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의 이런 견고한 성장 그리고 해외 법인의 실적 방어 그리고 또 이 HK 이노엔의 고성장이 뚜렷한 실적 모멘텀으로 업종 내에서도 계속해서 부각될 전망. 다음 주 매수가 시초가 드리면서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 33,000원 제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까지 다음 주에 노려볼 만한 종목들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고 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